지난 동영상에서 앞돌리기 길게 치는 배치에서 파벤아프 시스템과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략법을 유추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이어서 응용 배치 두세 개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업데이트 되어 있고요. 앞돌리기 세 번째 패턴 3-1A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산법으로 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시했는데요. 지난 동영상에서 소개한 배치가 이 배치였습니다. 이랬을 때 볼 시스템과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략법을 계산해 냈는데요. 이번 배치는 빨간 공이 한 칸 위로, 노란 공도 한 칸 정도 코너에 가깝게, 내공은 단쿠션에 대해서 수직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빨간 공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짧게 치는 앞돌리기도 가능하겠지만 붙어있기 때문에 길게 치기는 앞돌리기를 생각할 것 같은데요.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배치를 해결할 때 볼 시스템과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조합해서 공략법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으로 계산하면 이목적구에 3쿠션 목표 지점은 20포인트에 있죠. 그리고 노란 공의 오른쪽을 막고 여기서 출발하는 내 공이 되기 때문에 50, 60, 70, 80, 90이죠. 90에서 20을 빼면 70, 50, 60, 70, 1쿠션째 70을 향해서 보내면 저 빨간 공이 득점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투팁의 회전으로 70 포인트를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노란 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이곳으로 보내면 되는데 그게 어렵죠. 과연 회전 얼마, 두께 얼마로 쳐야 이곳으로 보낼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볼 시스템인데요. 노란 공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수직이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제로고, 즉 들어가는 기울기는 제로고 여기에 맞고 이렇게 나오는 기울기가 얼마냐 했을 때 한 칸, 두 칸, 세 칸 또는 세 칸이 미세하게 모자라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회전 8분의 3 두께로 치면 이곳에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주의해야 하냐면 화면에 제시된 당점은 12시 방향 원팁의 두께 8분의 3인데 빠른 속도로 치게 되면 두께 8분의 3을 맞고 1쿠션, 2쿠션 맞은 후에 3쿠션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가는 사이에 좀 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치면.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로 치면 짧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을 만큼만의 힘, 너무 세지 않은 힘,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쳐야 그림에 제시된 궤적에 가깝게 보낼 수가 있는데요. 두께가 얇고 당점과 속도에 따라서 예민한 배치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배치를 옆회전 원팁에 8분의 2, 즉 4분의 1 두께로 쳐서 득점하는 방법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에 써 있는 것처럼 볼 시스템의 장점은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또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회전을 더하거나 빼고 두께를 더하거나 빼서 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무회전 8분의 3이 쉬우냐, 옆회전 원팁의 8분의 2 두께가 쉬우냐, 뭐가 더 쉽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무회전 8분의 3이 그래도 좀 더 쉽지 않겠나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쳐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른쪽 원팁 회전을 주고 노란 공 얇게 4분의 1 두께를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
확률적으로도 무회전으로 치는 게좀더 확률이 높고, 다음 배치를 봤을 때도 노란 공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오는 것이 좀더 다음 배치를 생각했을 때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배치를 바꿔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노란 공이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빨간 공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먼저 5 and up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 공은 여기서 출발한다 생각하고 목표 지점 3쿠션 지점은 10포인트 50, 60, 70이죠. 70에서 10을 빼면 60이니까 50, 60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기울기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좀 더 각이 좁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5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4칸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은 기울기는 3.5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공과 노란 공이 서 있는 이 기울기는 3.5칸보다는 조금 더 각이 작죠. 그러니까 한 3칸 기울기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합이 6.5,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6.5를 만들어서 여기를 향해서 보내면 3쿠션으로 득점이 가능하다는 계산인데,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공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을 때 부드럽게 치면 밀리거나 휘어지는 현상 때문에 길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공에 도착했을 때 밀리지 않도록 출발하는 당점은 살짝 내리거나 또는 빠르게 치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튼 6.5라는 조합을 회전 2팁이라고 하면 8분의 4.5,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쳐야 되겠죠? 회전 2팁에 8분의 5 정도 쳐보겠습니다. 회전 2팁에 8분의 5 또는 8분의 4.5로 친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원쿠션 맞고 여기를 향해서 들어온다. 그렇게 쳤을 때 회전 2팁에 8분의 4.5로 쳤을 때 내 공은 1쿠션, 2쿠션 이렇게 온다 라고 이미지를 하면서 쳐야 조금이라도 더 확률 높게 득점이 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공이 밀리지 않도록 3시보다 살짝 아래 당점을 주고 두께는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겨냥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또 다른 배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노란 공이 좀 더 멀어졌습니다. 빨간 공은 이렇게 있다면 뒤돌리기를 짧게 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간 공은 여기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는 기울기, 이거는 대충 봤을 때 4칸 기울기로 들어가서 60에서 10 빼면 50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이 기울기는 이것도 4칸 기울기네요. 그러니까 4칸 기울기 더하기 4칸 기울기 합이 8, 두께와 회전의 조합이 8이 되도록 치는 배치라고 생각하고 치면 될 것 같습니다. 8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은 3팁 8분의 5, 2팁 8분의 6 이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 1쿠션, 2쿠션 맞고 여기에 도착했는데 3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회전은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게 조금이라도 짧게 만들기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2팁의 회전으로 치되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단 당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시 방향 2팁의 두께는 8분의 6 정도로 쳐야지 이곳으로 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잘 끌어쳐야만 득점이 되는 배치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 배치는 어떻게 치면 될까요? 내 공의 출발 지점은 70, 도착 지점은 30, 70에서 30 빼면 40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 기울기는 한 칸, 두 칸, 세 칸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2.5칸 정도라고 생각하고 내 공의 기울기 또한 2.5칸 정도,
그러니까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5로 치면 될것 같습니다. 5라는 것은 원팁 2분의 1 치면 되겠죠. 원팁 2분의 1 쳐서 이렇게 오게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쳐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원팁 두께 2분의 1. 이번에는 같은 배치를 회전을 2팁으로 올리고 두께를 하나 빼서 8분의 3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겨우 성공했는데요. 내공이 목적구보다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밀리는 각일 경우에는 2분의 1 두께도 조금 두꺼운 두께에 속하기 때문에 복구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투팁에 두께 8분의 3 정도로 2분의 1보다 작은 두께를 치는 방법이 좀더그 방향으로 보내기에 쉽지 않겠나 해서 투팁에 8분의 3 두께로 시도를 해봤는데 득점 확률에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감안해서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공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물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앞돌리기 길게 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옆돌리기 길게 치는 게 확률적으로 좋고 다음 배치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앞돌리기보다는 확실히 옆돌기가 조금 더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요, 일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쿠션에서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뒤돌리기를 쳤을 때는 키스가 있어서 앞돌리기로 쳐야 하는데, 그때 볼 시스템, 그리고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어떻게 응용해서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 박사의 BPS.